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오늘 사파남을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좀 이따 택배 올 거거든? 그럼 문 열어두지 말고. 누구세요? 내일까지 현금 1억 준비하세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와 관련된 사건, 바로 이겁니다. 택배입니다. 1억 요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택배기사가 인질범으로 지난 26일 강원 강릉시 한 아파트. 택배기사다. 택배 왔다. 37살의 A씨가 띵동 문을 열립니다. 집에 혼자 있었던 초등생 B군이 택배 아저씨다 라며 문을 열자 이 초등학생 아이를 결박한 뒤에 흉기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B군의 엄마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하죠. 2시간 안에 몸값으로 현금 1억을 준비해라. 약 1시간 만에 B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아 이 유괴범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이분 택배기사 맞습니까?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A씨가 혼자 귀가했던 초등학생 B군을 뒤따라가 이 초등학생 B군이 집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가 왔다고 밝히는데 이 말을 들은 B군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A씨가 B군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합니다. 하필 그 시간 이 B군은 혼자 있었습니다. A씨가 적어도 B군 가족들을 알고 있거나 이 시간 이 장소에 B군이 혼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화해 2시간 안에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결국 40여 분간 집에 머물다가 B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달아납니다. 인질을 인치한 장소가 제3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경찰과 피해자 측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A6씨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범도 없는 상황에서 더 돈을 받지 못하리라는 판단에 그대로 도주를 한 것입니다. 아니 40분간 흉기로 초등학생을 위협하고 감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인질 삼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B군이 외상은 없는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에 따라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으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흉기로 위협을 받고 거기다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에 이 B군을 침대로 끌고 가 이불을 덮어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얼마나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심리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예. 심리적 충격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아이들이 또 택배 기사이 좋아하거든요. 택배 왔다 가면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A 씨가 B군의 어머니와 통화하던 그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CCTV를 토대로 인상착의와 동선을 추적합니다. 그렇지만 A씨 범행 계획 정황이 도주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택시를 세 차례나 갈아타고요.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까지 하는데 결국 자신의 집 근방에서 서성거리던 상황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결국 구속에까지 이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이들이 뭐 비대면 수업할 경우도 많고 택배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직접 못 받게 해야겠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굳이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택배기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이후에 내가, 즉 부모님이 직접 택배를 수령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택배와 관련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택배기사 위장 범죄, 기상천외 수법,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5년 강남 한 고급 빌라의 출입구 앞입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자신을 택배기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굉장히 큰 상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꽤 큰 가전제품인가요? 그런데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몸을 숙여서 상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이 남성이 야, 이거 상자한테 뭔가 얘기를 합니다. 왜 택배한테 얘기를 하죠? 뭔가 수상한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놀랍게도 남성이 옮기던 이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숨어 있었고 이 둘은 빈집을 털기 위해 택배기사와 택배 물품으로 가장 위장을 해서 빌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박성미 변호사님, 그래서 계속 이 택배한테 말을 건 건데 자, 이거 어떤 사건이죠?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D씨,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의 집 신부름을 위해 드나들면서 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경비가 사용한 빌라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택배 위장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택배기사로 위장한 C씨, 배달용 카트에 종이 상자를 올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D씨를 피해자 집 앞에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빈 상자만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경비원에게는 주인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둘러대게 된 것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위장해서 들어가서 공범을 내려주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D씨가 17시간 동안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집안의 인기척이 사라지길 기다리게 된 것인데 인기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당황하고 맙니다. 집안에는 피해자는 없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왜 들어왔냐고 물음을 당하고 D씨는 신분으로 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둘러댑니다. 그리고 현금을 일부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 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봤겠죠. 심부름 시킨 일이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을 시킨 일은 없었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C씨와 D씨를 체포하게 되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D씨가 밖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예. 죽은 끝에 바로 택배 위장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D씨뿐만 아니라 C씨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집에 없을 줄 알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인을 맞닥뜨린 거군요. 지인을 맞닥뜨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죠. 무려 계단에서 17시간을 기다렸지만 허무하게 끝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C씨의 경우에도 단순히 D씨를 피해자 집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이 사건에서 관건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죠. 예. 그 관건을 해결해 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C씨의 경우에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서 구속까지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다 택배기사인 척 뭐 옷도 입고 행세를 했지만 정식 택배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